네, 안녕하십니까. 더 페이스 치과 교정과 원장 김훈입니다. 돌출입 교정 안에 돌출입 수술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이 돌출입 치료하는 모든 진료를 돌출입 교정이라고 하는데, 수술로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 돌출입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돌출 정도에 따라 치료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돌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를 뽑지 않고 이를 최대한 뒤쪽으로 넣어주는 교정법이 있습니다. 둘째, 중등도의 돌출이거나 치아만 많이 나온 경우는 작은 어금니를 빼고 하는 소구치 발치 교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출 정도가 심하거나 잇몸뼈 자체가 돌출된 경우에는 돌출입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돌출입 수술의 경우도 발치 교정과 마찬가지로 작은 어금니를 뺍니다. 이 공간으로 앞니 6개를 뒤로 이동시키는데요. 일반 교정은 이 과정이 1년 정도 걸리지만 돌출입 수술은 수술로서 한두 시간 만에 공간을 닫게 됩니다. 돌출입 수술도 위아래를 같이 하다 보니 양악수술이라 광고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양악수술은 위아래 턱뼈 전체를 수술로 재위치시키는 것이고, 돌출입 수술은 앞니 6개만 재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돌출입 수술은 양악수술에 비해 수술 과정도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전신 마취 후 회복이 필요하고, 혹시 모를 붓기 등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입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가 가지런한 경우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 등의 이유로 교정할 여건이 안 된다면 이를 씌우는 보철 치료만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과 치료에서는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정과 수술이 함께하는 더 페이스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 후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